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나라당은 사건의 당사자이고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X파일의 내용의 진위를 알고 있다며 한나라당 자체의 진상 파악을 촉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. 또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형호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문제 관련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같은 한나라당 내 양심 세력들의 목소리가 한나라당 지도부를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합니다. YS 정부 시절에 실세들이었던 우리 강재섭 원내대표, 또 김무성 사무총장, 또 정영근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양심 고백을 하게 되면 이 X파일의 진상은 자동적으로 밝혀지게 될 거라고 우리들은 기대합니다. 따라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단을 주목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